용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센틴의 마진카이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까는 리뷰를 한번 했었죠. 이번에는 마진카이저의 노멀 모드와 마신 모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수 의뢰를 해가지고 관절을 빡빡하게 만든 마진카이저까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센티넬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애정을 갖고 사는 게 얘네 디자인하고 손맛이 너무 좋아. 예, 이제 그냥 애증이야 애증. 자, 그럼 빠르게 20.5cm. 일단은 얘는 마신 모드보다는 관절이 뻑뻑해요. 뭐 그래도 낚시인 건 매한가지긴 한데 손맛의 센티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맛은 좋아요. 만져보면 자세가 엔간히 수행을 해줘요. 징게타로보 다음으로 잘 만든 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를 저번에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신모드를 갖고 리뷰를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마신모드 까는 리뷰. 왜냐면 완전히 낙지거든. 그냥 막 이게 막 슈킹 넘어가니까. 근데 얘도 심각해요. 그나마 얘는 가슴이 마신모드에 비해서는 빡빡한데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제가 진짜 한번 열어가지고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뒷모습입니다. 참 뭐랄까 조형은 진짜 너무 이쁜데 그놈의 낙지관절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신고식부터 해볼게요. 예, 뭐 다리 일자찍기는 너무 쉽게 돼요. 이보다 쉽게 되긴 어려울 거다. 일단은 참 10초만 먹은 애 마냥 엄청나게 유연해요. 그러면 얘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움직임 하나만큼은 정말 엑설런트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역대 나온 마진카이저 중에 최고죠. 문제는 그놈의 관절.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개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바로 개수판 마진카이저의 마신모드입니다. 이거를 개수해주신 분이 노출되는 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냥 제 지인분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관절의 강도를 볼게요. 예. 예,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근데 허리 같은 경우는 개수에 한계가 있더라고.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요거는 여기 그거 빼고는 진짜 개수가 잘 됐어요. 보시면 딱 만질 때 와, 얘는 진짜 뻑뻑하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철기강하고 비슷할 정도의 손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마신모드하고 노멀하고 같이 갖고 있으니까 좋기는 좋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지금 스크랜더를 달고 마신모드가 이만큼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평범한 마신모드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이시죠? 고관부터 여기부터가 낙지라서 못 버텨, 못 버텨. 얘는 여기만 잡고 있으면 그래도 버팁니다. 예. 아, 얘가 무게중심만 조금 괜찮았으면 참 좋았는데 뒤꿈치에다가 한 치수 더 크게 뭘 달아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니까 얘는 제가 진짜 좀 마루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그래도 되게 다른 애들에 비하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수를 한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센티넬 징게타 블랙입니다. 얘는 그냥 제가 진짜 셀프로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징게타 같은 경우는 마진카이저보다 태생부터가 조금 더 뻑뻑했기 때문에 개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디자인과 손맛을 둘 다 생각을 했을 때 얘네만한 애들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철기강 같은 경우에 손맛이 좋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철기강은 트랜스포머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기강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센티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독되는 손맛이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죽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할 소리. 그리고 둘 다 너를 죽이는 건 나니까.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블랙이잖아요. 블랙이고 시크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적 같은 애들이 서로의 등을 맡긴 그런 느낌이에요. 등짝을 본다는 그 등이 아니라. 아무튼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이 두 개수판은 아우 진짜 만지고 있으면 황홀해요. 센티넬 블랙 징게타의 경우는 이 개수판에 대해서 따로 리뷰를 해드릴게요. 하간의 확수와 크기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직접 비교를 해드립니다. 은근히 차이 많이 나죠. 거의 뭐 1.5배 정도 나보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크기 차이는 3.5cm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175와 205cm의 사람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일개체로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크기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둘이 재보면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긴 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도 개수한 애거든요. 얘는 진짜 넘어질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집안 제네식 가오가이거와의 비교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드림매치다 드림매치.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셋이 센티넬
TNL의 3대장이에요. 마진카이저, 제네식 가오가이거, 블랙 징게타. 물론 제네식 가오가이거 같은 경우는 존재감에서는 진짜 엄청난 애거든요. 근데 얘는 손맛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릴, 사자, 갈기, 스커트도 날카롭고 해가지고 만지기에 적합하진 않아.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놓으면 진짜 멋은 있다. 다행히도 제네식 가오가이거 같은 경우는 낙지로는 안 나와가지고 개수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자, 오늘은 센티넬, 마진카이저와 낙지죠. 이 모든 낙지를 보강한 마신모드 개수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갖고 놀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전문가 분들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진짜 얘 제가 한번 의뢰 맡기고 이 짱짱한 관절 느끼면서 갖고 노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 제가 볼 때 얘가 언제 재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판을 할 때 관절이 개수돼서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얘 가지고 놀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얘는 지금 완전 낙지잖아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지면서 낙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짱짱한 애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개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노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용재한이었습니다.